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풀어보기. 이 품은 완료가 됐고, 품은 들어가서 안푼거 풀어볼게요. 여기 중간에 이 문제 안 풀었네요. A 더하기 B 빼기 3을 A 더하기 B를 여러 번 출력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투 정수 A와 B를 입력받은 다음 A 더하기 B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근데 이제 포문 연습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5번 반복하는 요런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수 T가 주어지네요. 요걸로 이제 포문을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네, 정말 단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풀때 이제 인풋이 지금 T도 있고 AB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이제 읽으면서 푸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줄에 테스트 케이스에 계속 T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이 변수 이름도 T로 문제와 맞춰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T만큼 포문을 돌리면 되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도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i는 실제 문제풀이 안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겹치게 되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 인덱스를 z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얘는 정말로 단순히 5번 돌리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t-를 하게 되면은 이제 5, 4, 3, 2, 1까지 들어갔다가 0이 되면서 이제 안 돌게 돼서 5번이 돌게 되는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트릭 알아두시면은 그냥 외워두시면 좀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고요. C#에서 자, 그 다음에 각 테스트 케이스는 한 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줄에 A와 B가 주어진다. 그리고 AB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뭐 인티저로 해줬을 때 범위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뭐 출력은 단순히 그냥 더해서 A와 B를 더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줄바꿈은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끝난 것 같은데요. 워낙 단순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고 제출해야겠죠? 네, 이게 뭐 지금 보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섞여서 나와서 좀뭐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사이 값을 보시면 2, 5, 7, 17, 7이 답인데 2, 5, 7, 17, 7이 나온 거를 볼수 있습니다. 정상 동작하는 것 같고요. 네, 맞았습니다.